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입양해온 전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앞에 보이는 전갈은 유체고요.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이라는 습계형 전갈의 유체입니다. 지금 크기는 한 2cm 정도 돼요. 2cm 정도 되고요. 다 크면은 한 16cm 정도 자라는 대형 전갈입니다. 꼬물꼬물 귀엽죠? 아직 이게 키튼질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색깔이 좀 연한데, 다 크면 이제 색깔도 진해지고 귀엽습니다. 그렇고요. 애가 빨딱빨딱 잘 돌아다니네. 이 전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와서 데리고 와서 먹이를 두번 정도 줬어요. 두번 정도 줬고요. 바로 앞에서는 좀 바로 먹진 않아요. 생각보다 좀 예민한 전갈이어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밀엄 같은 거를 머리를 으깨서 준다던가 아니면 뭐 반을 잘라서 놔뒀다가 다음날에 이렇게 확인해서 꺼내주고 했습니다. 먹이를 먹었더니 오동통하네요. 습경 전갈은 사실 요즘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먹이를 잘 먹지도 않고, 생각보다 먹는 양이 많지가 않고, 그리고 움직임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, 생각보다 인기는 많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, 다 컸을 때, 이 광택이 나는, 껍질과, 그리고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간지나는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전갈이기 때문에, 인기가 굉장히 그래도 좀 많진 않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전갈입니다. 사랑받고 있는 전갈이고요. 조만간 제가 또 입양을 생각하고 있고 입양한 개체들이 있어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좀 성체 사이즈도 좀 입양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성체부터 키우는 거는 사실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유체부터 키우는 걸 좋아하거든요. 유체를 좀몇 마리를 좀 입양을 했어요. 입양도 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개체 중에 좀 중복종이 많아서 중복종들도 좀 분양을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좀 밸런스를 조정을 했습니다. 너무 개체가 많으면은 제가 케어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딱 케어할 수 있는 적정 수량만 딱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도 꽤 많긴 많아요. 뭐 케어하는 수가 지금 거의 100마리가 넘어가니까 많긴 많고요. 천천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 우리 아시안 포레스트 국민 습기 전갈에 대해서 제가 입양했다는 걸 간단히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봤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일요일 저녁 시간 되시고요. 내일부터 한주 시작하는데 힘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